이제 손 드린다 그래요. 이제 손 드린다고요? 네, 손을 드린다고요. 어, 근데 이거를 칵 부는 게 아니라 슬슬 이렇게 올려서 반수가 뭐 한두 컵 정도 들어가나 봐요. 네, 거기다 이제 너무 저기만 하면. 아, 이거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물이었던 것 같은데. 와, 이거 무슨 지금 약간 순두부처럼 됐어요. 네, 네 이제 이게 이제 순두부 이제 그냥 떠먹으면 순두부가 되는 거고. 어머나. 이제. 우와 신기하다. 순두부가 만들어지는 과정 굉장히 놀라웠는데요. 맛이 궁금해졌습니다. 또 그렇게 또 맞춰서 하면 또 그 맛이 또 안 나요. 10ml 들어가면 사과요. 그래서 이거 부부할 때는 이제 말도 많이 하지 말고 10ml만 안 되고. 안 되니까. 또 담배 피는 사람이 제가 담뱃재가 떨어지면 떨어지면 그냥 사과버려요. 전체가 다? 네. 담뱃재가. 네. 그러면 이게 엉기지도 않아요. 오. 되게 도가 예민하네. 자, 두부의 마지막 단계. 이렇게 만들어진 순두부를 틀에다 붓고 그 위에다가 맷돌로 꽉 누릅니다. 좀 단단한 두부를 먹겠다면 좀 건들러 드디어 맷돌 해체. 두근두근두근. 바로 이것이 전통 방식으로 만든 두부입니다. 종칠 때 요런 모양으로 이렇게 가져가서 그렇죠. 이렇게 예, 예전에는 이렇게 모양도 이렇게 약간 높이도 조금 다르기도 맞아요. 하고 했는데 예, 모양이 단단해요. 그러니까 단단한 게 아니라 요 결이 예, 예. 하는 두부하고 결이 좀 틀리잖아요. 아. 그러니까 이게 물이 서서히 빠지면 예. 우와 어우 근데 모양도 되게 이뻐요. 아까 좀 우리나라 보세요. 어머 고기 같아, 고기 같아. 바로! 고기 먹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런 두부 사서 먹는 사람들은 이 두부 맛을 몰라요. 바로요! 네. 여기다가 이제 기름까지 같이 해서 주셨는데 이게 진짜 예술인 거지. 맛있다.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한 거. 짜겠다, 짜겠다. 감자. 나 간장 소리해 갈래. 네. 종무님, 저 화장실 갈 동안 간장 소리해 갈래.